오늘 뒤에만 좀 계속 하자. 알겠습니다. 뒤에만. 스매싱. 네. 늦어, 늦어. 빨리 움직여. 늦는데? 빨리 움직여. 늦는데? 빨리 움직여야지. 온다. 타점 좀 낮춰봐. 어? 너무 높이 때린다. 어? 타점 좀 낮춰봐. 너무 높은 데서 때린다고. 여기서 때리지 말고, 여기서. 그리고 떨어지는 템포랑, 떨어지면서 때리는데 떨어지는 템포랑 스매싱 템포랑 안 맞잖아.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떨어져야 돼. 왜? 어? 왜? 아니, 아니. 맞잖아. 아니, 알겠습니다. 너 팔 뻗어서 맞았잖아. 그렇지, 좋다. 빨리 움직여. 아씨. 빨리 움직여. 나 새벽에 하는 어머님보다 템포가 늦으면 어떡해. 아. 에이. 진짜야. 저기 에이저 어머님은 내가 알려준 대로 드롭도 하면서 쫙쫙 들어와가지고 내가 템포 빨리 줘도 다친단 말이야. 진짜 빨리 줘. 진짜 빨리 주고 진짜 멀리 줘. 빨리 떼봐. 풀리는데? 표정 풀어, 표정 풀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아! 야, 정타도 못 맞추면 어떡해. 깎여봤네. 아무리 힘이 풀려도 정타는 맞춰야지. 깎여 맞추면 어떡해. 아, 힘들어 해도 정타가 맞아야지. 아, 힘들면 깎여 맞으면 어떡해. 일어나, 빨리. 스매싱 때리고 드라이브 양쪽. 네. 랜덤. 네.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네. 약하잖아. 강으로 가야지. 공격적으로 가야지. 수비적이잖아. 더 날카롭게. 네. 세게. 낮게. 템포가 늦잖아. 준비하는 거. 다시. 그치. 좋다. 안 좋아. 타이밍이 늦어. 더 공격적으로 움직여. 하고 옆에. 봐봐, 준비가 늦잖아. 준비가 늦는 건 아니고 준비하고의 다음적인 그 폭발적인 스피드가 안 나오잖아. 모션이. 때리고 이게 아니라 또 때리고
이렇게 나와야죠. 내가 아니야? 스윙하는 타이밍에 맞춰야지. 아. 자세가 낮아야 돼? 네. 늦어, 늦어. 다시. 지금 때리고 나서 양발이 안 떨어지지 않았어? 땅, 이게 안 됐지. 여기 못 나온, 못 차고 나온 거 아니야? 양발이 땅 안 돼서? 그치. 약간 왼발이 앞에 있어봐. 그냥 이거 제자리에 놓고 딱 왼발 앞. 아. 늦어, 늦어. 이거 봐, 늦잖아, 지금. 왜? 늦었잖아. 너 지금 내 템포처럼 줄 수 있어? 어? 내가 지금 준 만큼 빨리 줄 수 있어? 좀 세게 해볼게. 타이밍을, 타이밍을. 오케이. 포핸드로? 응. 포핸드? 응. 밥 먹어. 네, 치고. 타이밍이 다르잖아. 아, 미안, 쏘리. 타이밍이 다르잖아, 너랑. 너는. 이렇게 치잖아, 너 지금. 아우. 타이밍이 다르잖아, 너랑. 아. 넌 이렇게 치고. 멈추지 말고. 뛰는. 연결을 대각이랑 랜덤으로 줘봐, 여기랑. 다 그냥 모든 공 다? 어, 한 번씩, 아까 내가 줬던 대로. 아. 이 타이밍이 너랑 다르단 말이야. 타이밍이 다르잖아. 연결을 해가야 되는데 너무 끊기잖아. 그래, 앉자. 진짜 앉자. 낫는다, 이제. 한다. 어. 씨. 전진해야지. 거기서 준비하고 전진을 해야지, 전진. 기다려지잖아. 준비 자체를 앞으로 끌고 와서 하지 말고 제자리에서 준비 빨리 하고 앞으로 좀 들어오면서 쳐봐. 내가 지금 미리 들어왔어? 근데 왜 밀렸지 이게? 아니 여기 너무 앞으로 그냥 앞으로 달려들었잖아 너가. 여기서 바로 대각선으로 뛰어야 되는데 앞으로 들어왔다 꺾어서 나가니까 아. 힘들지. 그렇지. 준비가 되지 다시. 어 됐다. 어 그리고 이 여기서 바로 대각선 움직임이 있어야지 딱딱 이렇게 어. 꺾어서 들어가니까 힘들지. 연결이 안 돼. 그, 그래? 어 끊어져 중간에. 아 이어져야 되는데. 아 백스윙 빨리. 준비랑 같이 빨리. 백스윙이랑 같이 빨리 돼야 돼. 반대, 반대. 반대 마지막. 예. 늦어. 준비 안 되잖아. 늦잖아. 지금도 약간 꺾어 들어오지. 아. 너가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아? 입으로 나가는데? 얘 여기로 나가야 되는데 막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아? 어. 옆으로 나가야지. 너가 맡아야 될 부분이 옆으로 더 큰데 옆으로 움직이려고 해야지. 네가 지금 앞뒤로 움직이려고 하잖아. 와, 엄마. 괜찮은데? 좀 더 빨리 움직여줘. 아니야, 그 타이밍 그거보다 더 달려들어. 달려들어야지, 더. 더 달려들어야지. 그치. 그렇게 쳐도 다 봤는데, 너가 쳐봐. 방금, 어, 어떻게, 어떻게? 아까 방금처럼 때려봐. 아, 스매시를? 어. 때리고 드라이브 때리네. 쳐봐. 오케이. 스매시를 때릴게, 스매시. 아, 아니, 아니. 스매싱 때리고 여기 드라이브 주면 세게 팍 후려봐. 오케이. 해도 그냥 이렇게 봤는데. 아.
너 그렇게 쳐도 받는 템포를 더 끌어올려야지. 좋았다 근데 방금 그지? 어? 잘했지 이거 마지막에. 아, 잘했어. 잘해. 그러니까 앞으로 막 오지 말고 빨리 멈추고 사이드로 이동할 준비해라 이거지. 사이드로 이동해야 되는데 어. 그 중간중간에 템포가 끊겨. 리듬이. 리듬이. 어. 이어가야 리듬이. 되는데 어. 자꾸 끊긴단 말이야. 그 리듬에 대한 걸 잘 생각해봐 계속. 그 저번에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잖아. 성열랑도. 근데 이게 게임 칠 때 적용을 못 안 되니까 어. 특별하게 혼자 뭐 하려면 그냥 공 없이 하는 것밖에 없지. 그냥 이렇게 푸덕하는 거? 일단 어, 그렇게 해야지 시합에 나오는 거지. 갑자기 게임 때 나오지 않잖아 이런 게 기본적인 동작. 그렇지. 많이 하긴 해야지 푸덕을. 푸덕 많이 진짜 하고 하긴 그래서 어. 선수들이 그냥 기초 체력 운동 많이 하는 게 기본적인 건 이제 다 안단 말이야. 리듬이나 이런 거. 그 자세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 어, 빨리 움직이냐. 어, 거기서 그 똑같은 템포에서 더 빨리 뛸 수 있고 그 빨리 뛰어서 상대편의 체력을 빨리 빼놓을 수 있느냐도 중요하고 변칙적으로 이기는 건 한계가 있어. 생각하는 것보다 별로 많은 변수를 이뤄내지 못해. 아. 배드민턴에서는 변칙적으로 치는 사람들. 그 한두 개 먹기 위해서 실수도 해야 되고 막. 그치. 다음 공도 어. 안 되고 다음 동작도 안 되고 하니까. 이걸 15점 딸 수 없단 말이야. 어, 그지? 연습해보겠습니다. 이걸 연습할 바에는 잘 만들어서 올라오게 해서 때려서 끝내는 게 맞지. 그럼 다음 뵐 때까지 제가 좀 아 돼 있네 몸이 돼 있네 이런 거 제가 만들어 오겠습니다. 혹시. 하체랑 종아리 네. 운동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